1997년에 마이클 잭슨의 리믹스 앨범 Blood on the Dance Floor가 나오거든요. 이 앨범은 마이클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조용히 나와서 조용히 들어갑니다. 팬이 아니면 이런 앨범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도 사실 많아요. 이때 이미 소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진 걸로 알려져 있죠. 전에 조지 마이클 편에서도 그랬지만 유독 소니가 아티스트랑 잡음이 많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소니가 좀 상업적으로 너무 아티스트를 옥죄었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술혼 넘치는 마이클이 이런 소니의 간섭에 학을 뗀 건데 이거는 소니라는 회사보다도 소니를 지휘하는 사장 토미 모톨라의 문제에도 가까웠죠 사실. 머라이어 캐리의 전남편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 수완이 참 좋단 말이에요. 셀린 디온, 비욘세 같은 가수도 토미가 발굴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단점은 모든 문제를 상업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갈수록 토미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마이클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클은 완벽주의자인데 토미는 계속 언제까지 앨범을 내야 한다. 어떻게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당시 마이클은 소니에 자기 편이 없다고 느꼈다고 하죠. 안 그래도 힘들던 심신이 더욱 외로워진 겁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마이클이 투어를 더 이상 못 돌겠다고 했어요.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면서 말이에요. 원래부터 투어를 별로 안 좋아했던 마이클이었는데 뭐 여태까지는 립싱크 비율을 늘려가는 형식으로 근근히 그래도 버티긴 버텼거든요. 근데 그 히스토리 이후로는 투어를 못 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도 소니와 다소간 마찰이 있었대요. 다음 앨범이 성공하려면 투어를 돌아야 한다. 아니 난 힘들어서 투어는 못하겠다. 쉼없이 달려온 인생에 마이클이 마침내 지쳐간 거예요. 마이클의 인생이 꼬인 예가 하나 또 있죠. 마이클이 솔로 데뷔 30주년 콘서트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었어요. 이때가 2001년 9월 7일 그리고 9월 10일이었고요. 이거는 마이클의 커리어를 집대성한 콘서트였는데 리지 테일러, 데스티니 차일드, 휘트니 휴스턴 등 초호화 게스트들이 나와서 마이클을 기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잭슨 형제들이랑 마이클 잭슨이 오랜만에 모여서 감동의 재결합 콘서트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마이클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콘서트였거든요. 신부 인빈서블로 컴백하기 전에 가진 화려한 쇼케이스이기도 했고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증명이기도 했으며 또 잭슨 형제의 화해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마이클은 다시 한번 레전드를 찍었죠. 특히 이때 보여준 문워크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마이클은 오랜만에 행복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01년 9월 10일 다음날 뭐가 터졌죠?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뉴욕에서요. 이게 미국에 가져다준 충격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마이클이 받은 충격도 결코 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보 홍보는 전면 중단되고 마이클이 자체적으로 만든 추모곡을 내려고 했는데 소니가 이거를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이클과 소니의 갈등은 사실 이때 폭발했다고 봐도 좋죠. 이렇게 나온 후속 앨범 인벤스블은 그래서 처음부터 부침이 많았어요. 싱글도 3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나온 건 하나도 없었고요. 물론 뭐 마이클도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의 흔적을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1세기의 R&B 느낌도 많이 났고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혁명적인 그런 부분은 이전만큼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죠.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이름값에 너무나 못 미치는 판매량을 기록해요. 미국에서 200만 장, 전 세계적으로 800만 장 정도. 이제는 뭐 시대가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마이클의 이름값에 이 정도 판매량은 말이 안 됐어요. 사실 이때 행보를 보면은 소니가 거의 앨범을 던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홍보도 금방 끝내고 싱글도 제대로 낸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두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소니가 마이클과 음악 판권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데 소니가 마이클의 지분을 다 먹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이클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앨범을 엎어버린 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마이클이 소니는 악마다, 소니 가 뭐 이런 플래카드를 서슴없이 들면서 소니랑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모톨라는 인종차별자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이런 구설수가 마이클의 이미지에 좋을 리가 없었어요. 어쨌든 한번 큰 사건이 있었고 여러 루머 또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집내는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마이클을 물어뜯기 딱 좋은 이슈였잖아요. 생전 욕도 거의 안 했던 사람인데 이때 소니 욕하는 플래카드 몇 번 들었다고 또 욕을 먹게 되고요. 사실 21세기는 마이클에게 있어서 거의 다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이때는 음악보다는 사건 사고로만 뉴스를 사실 많이 탔거든요. 왜곡 다큐, 두 번째 성추행 혐의, 별의별 구설수가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클이 진짜 잘못한 거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를 발코니 난간 너머로 잠깐 내밀었던 사건. 마이클은 이 행동을 훗날 사과했죠. 명백한 자기 부주의라면서요. 2003년에 마이클이 네버랜드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Living with Michael Jackson이 나옵니다. 마틴 베쉬르라는 감독이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부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여론이 나아질까 싶어서 마이클이 오케이를 했는데 감독이 교묘한 편집으로 마이클을 소화성애자처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혹시 몰라 따로 촬영한 원본으로 해명은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세상에 마이클을 몰락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가 되고 말았죠. 같은 해 2차 성추행 사건도 터지고 이번엔 마이클이 끝까지 가서 결국 무죄로 끝장을 냅니다. 이 혐의를 제기한 게빈 아르비조라는 애는 원래 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마이클이 네버랜드로 초대해주고 암 치료도 도와줬는데 결국 이사단이 난 거예요. 이 사건이 2년을 끌면서 네버랜드에 있는 거는 모조리 다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죠. 온갖 사건들이 꼬이면서 팝의 제왕이라는 이름보다 웨코제코라는 이름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이때 마이클이 스트레스로 살이 쫙 빠졌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또 바뀌니까 그에 따른 거부감도 커지고 마이클은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이후에 마이클은 그냥 뭐 가십거리가 돼요. 음악 활동도 하지 않고 파파라치 샷에는 항상 양산만 쓰고 있고 가끔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거기에 뭐 파산 직전이라 라는 말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잊혀지는 존재가 되죠. 전설에게는 좀 너무 가혹한 말년이었어요. 그렇게 기념 앨범, 베스트 앨범만 나오던 와중에 컴백을 발표합니다. 2009년에 선언한 8년 만의 컴백은 각종 매체에서 속보로 방송이 돼요. That I love you so much. Real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is is it. And see you in July. 마이클의 컴백 콘서트는 순식간에 매진되죠. This is it. 자신의 마지막 런던 콘서트를 선언하고 그에 맞춰서 사력을 다하다가 그해 6월 25일 갑자기 세상과 작별합니다. 컴백 콘서트를 18일 앞두고, 그리고 한국에서 세계 평화를 약속한 지 딱 10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도 나이는 겨우 50이었고요. 마이클은 죽어서야 그간의 업적과 명예를 다시 찾았어요. 스릴러가 갑자기 전 세계 판매량 10위 안에 들고, 오래전에 나온 베스트 앨범은 2009년 가장 많이 팔린 앨범 3위를 기록했죠. 마지막 순간을 다룬 다큐멘터리 This Is It은 역대 다큐멘터리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웁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그 당시 마이클의 죽음이 네이버 최상단 볼드채로 올라가고 뉴스에서도 모든 정치 사회 이슈를 제치고 메인으로 보도가 됐죠. 추모글과 영상이 연이어 올라오고, 저도 이전까지는 마이클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이었는데 죽음을 보고 나서야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루머도 그제서야 다 해명이 됐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서야 그 명예를 찾나봐요. 이때가 돼서야 저처럼 마이클 잭슨을 제대로 알게 된 학생들이 많았다 하는데, 마이클의 추도식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시청한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뭐 비릿 플래시몹 등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러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마이클 잭슨은 전설 그 이상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목격한 마지막 황제일지는 모르겠네요. 지금도 사후 수입으로는 매년 1위를 달리고 있는 마이클이에요. 사후에 소니와 맺은 계약이 역대 가수 최고 계약금 1위를 찍기도 했고요. 사후 앨범도 이미 두 개가 나왔지만은 사실 마이클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서 제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뭐 가짜 목소리를 썼다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올해로 마이클이 죽은 지 10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클을 기억하고 있죠. 몇십, 몇백 년이 지나도 마이클의 뮤직비디오는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춤도 그렇고요. 인생을 음악에 바친 음악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잃은 게 너무 많았던 평범한 사람 마이클 잭슨을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feel their pain. You'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Will you be there? The lost children. These are the songs I've written. Because it hurt, you know? It hurt.